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때 비교하지 못했던 웨이브사의 플러그인과 비교입니다. UAD 플러그인은 이렇게 두 개 준비했는데 웨이브사가 복각했다고 생각되는 리비전 A와 LN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배음부터 분석을 하고 악기들에 걸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게인 매칭을 통해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럼 먼저 1kHz의 사인파에 각 플러그인을 걸어서 배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UAD사의 두 플러그인부터 들어보고 그 다음 웨이브스에서 나온 플러그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리비전 A 같은 경우는 2차, 3차 배음이 발생되고 LN 모델 네, 마찬가지로 2차, 3차 배음이 발생됩니다. 이번에는 웨이브스 자, 웨이브스의 블루 모델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2차, 3차, 5차, 7차, 9차 배음이 발생됩니다. 2차 배음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홀수 배음이 주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블랙 모델 네, 블랙 모델은 2차, 3차, 5차, 7차, 9차, 11차 배음이 발생됩니다. 블랙 모델도 마찬가지로 2차 배음을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홀수 배음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음 발생만 놓고 본다면 웨이브스사의 플러그인이 UAD보다 더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세츄레이션 용도로만 쓴다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악기들에 걸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드럼부터 들어보고 베이스 그리고 기타 이렇게 들어본 다음 악기 전체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UAD사의 플러그인부터 들어보고 그 다음 웨이브스사의 플러그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악기 전체에 걸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패스부터 시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